안녕하세요. 독일 클링엔탈에서 반도네온 만들고 수리하는 오희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머리도 잘랐습니다. 매일 요 앞에 이제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르는데요. 뭐 17도 좋습니다. 괜찮나요? 최근에 산 음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부터 이거는 드리오 PSP라고 여기가 이제 윌리엄 사바티의 S랑 또 시로 페레즈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탱고 기타리스트라고요. 탱고 기타라는 게좀 기타 자체는 이제 클래식 기타인데 클래식 기타 이제 탱고 음악을 연주하는 게좀 약간 클래식 기타 클래식 음악과는 좀 다릅니다. 주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피아노도 탱고 피아노가 있는 것처럼 탱고 바이올린이나 뭔가 좀 뭔가 클래식 연주자들이 하지 않는 좀 거친 소리를 내고 그런 걸 연주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타 두 대, 반도네온 한 대로 하는 조합으로 이제 뭐 예전 뭐 트로일러나 그런 곡들 연주했는데요. 이거는 새 음반을 샀습니다. 뭐 중고 음반을 사려고 했는데 하도 기다려도 나오지도 않고 해서 새 음반을 샀었는데 예전에 이 윌리엄 사바티에가 저한테 연락을 한 적인데 페북 메신저로 이 음반을 보내줬어요. 음반이 아니고 이제 디지털 파일로 음원을 저한테 뜬금없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앨범 속지 같은 것도 없냐 해가지고 나 그것도 보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왜 보내줬었는데 보내주면서 뭐 이런저런 자기 반도네온 얘기 하느라고 이 사람은 이제 크로매틱 반도네온을 사용하는데 크로매틱 반도네온이 이제 이런 1920년대 30년대에 만들어진 악기들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아르헨티나 시스템보다 더 희소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올드 크로매틱 반도네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문 연주가다 보니까 수집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 악기 얘기 수집한 거 얘기하면서 뭐 수리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냐 뭐 물어보던데 뭐 악기 보낸다고 얘기하고 뭐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하여간 뭐 이번 음반은 이제 뭐이 CD를 인해서 다 모았다는 뭐 그런 의미? 들어봤는데 괜찮습니다. 녹음이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음반 세 개는 같이 이제 제가 애용한 메디모프스 독일 사이트에 샀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크 탱고라고 해서 제레즈 르캄 뭐 이런 이름의 피아노 연주자인데 아르헨티나 태생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지?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레 G랑 J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라도 예 제레 예레지르 깜인가 내 깜인가 하여간 이분이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63년에 태어나서 프랑스에 1992년에 이제 아예 이민을 오셨는지 넘어와가지고 탱고와 뭐 바로크 막 여러 가지 좀 실험적이지 않고 바로크와 많이 연계된 음악을 하는데 이 음반의 특이점은 이제
실내 악기들 비올라 여기 보시면 막 일반적인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이 안 생겼죠? 비올론드 아모로, 비올론 첼론드 아모로, 뭐 비올론의 아드 아모로 그래서 시대 악기들로 전통적인 바로크 음악을 이제 탱고와 결합해서 다 작곡한 거예요. 자작곡들. 여기에 이제 후안 혹은 모살리니가 이제 반도네온도 왜냐면 이제 탱고니까요. 바로크 탱고니까 참여해서 만든 앨범인데 후아노 모살리니가 이분이랑 콜라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들어보진 않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멋지게 시대악기 이것도 같이 연주 하겠죠. 바로크와 탱고 싸게 잘 샀고 이건 이제 피아졸라 샨도스라는 영국 음반사에서 나온 건데 피아졸라 이게 볼륨 2죠 이 볼륨 1도 있는데 피아졸라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리베탱고 막 그런 것만 한 게 아니고 피아졸라가 이제 교향곡이나 이런 콘체르토도 협주곡도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작곡을 했는데 그것들 이제 모아놓은 음반입니다. 볼륨 1도 샀는데 볼륨 1은 영국에서 오고 있는 중이다. 좀 늦고 있고 이 음반에는 뭐 피아졸라가 이제 50년대 작곡 무슨 콩쿨 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냈던 뭐 심포니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곡이 프리미어 레코딩? 하여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속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뭐 내일 한번 읽어보면서 천천히 퇴근하고 들어볼 예정인데 피아졸라의 교향곡들이 녹음된 음반이라 그런지 다 세계 최초 프리미어 레코딩이 3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트랙 4번부터 6번은 피아졸라가 이제 반도네온과 이제 현악 오케스트라와 퍼커션 타악기를 위한 반도네온 협주곡을 작곡했는데 그 곡을 후안 호세 모살리니가 협연 솔로이스트도 연주하는 반이어서 후안 호세가 협주곡 피아졸라 협주곡을 연주한 거는 어떻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피아졸라의 교향곡도 궁금해서 샀습니다. 되게 싸게 샀어요. 5유도인가? 네, 기대되는 음반입니다. 후안 호세의 협주곡 연주도 어떨지 피아졸라의 교향곡은 어떨지 이 교향곡도 뭐 파리에 가서 나디아 블랑제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음반은 알마드 탱고라고 해서 탱고의 영혼이라는 후안 호세 모살리니가 연주한 음반인데 특이하게 CD랑 DVD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렇게 후안 호세 모살리니가 이제 반도네온 겸 이제 디렉터로 참여해서 이 춤 탱고 댄서 분들이랑 노래 부르시는 이분이랑 이렇게 동영상 잠깐 봤는데 이분들 나와서 막 춤추시고 이 거의 뭐 최근의 음반인데 여튼 좋았습니다. 라이브 음반이고 이 음반은 오늘 쭉 들었는데 DVD는 좀 보다 많았고 사실 이번 주말에 토요일에 저기 함부르크에서 이 후안 호세 모살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어요. 함부르크는 거의 뭐 독일 저 위쪽에 부산 같은 도시인데 거기 엘프 피라몬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청난 교향 교향학 홀 뭐 음악
예수의 전당 같이. 예수의 전당은 뭐 상대도 안될 정도 독일 사람들이 돈을 쏟아 부어서 만든 공연장인데 거기서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 연주회가 작년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이제 1년 거의 1년 가까이 밀려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데, 사실은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기보단 돈을 지금 모으기 시작하는 중이라서요. 일단 돈은 있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왜냐면 함부르크 가려면 일단 표값은 뭐싼거 55유로부터 해서 95유로까지 있는데, 적어도 함부르크까지 가는데 95유로짜리는 봐야겠고, 그리고 뭐 기차 타고 함부르크, 클링인탈에서 함부르크까지 기차 타면 3번가 타고 8시간 걸리거든요, 편도. 왔다 갔다 기차 값이 한 최소한 140유로, 제일 싼 걸로 해도. 가서 뭐 토요일 날 갔다 일요일 날 와야 되니까 무조건 하루 자야 되니까 숙소 뭐한 100유로 뭐 깨지고 어쩌고저쩌고 계산해 보니까 한 적어도 300, 400유로 막 이렇게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뭐 미친 척하고 갔겠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몸을 사리고 이제 돈을 야금야금 모아야 되는, 돈을 모아서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음반이라도 어떻게 듣자 해가지고 모살리니 음반을 중고로 사고 음반의 아쉬움을 달려고요. 참 어차피 근데 뭐 8월 달에 이탈리아 가서 볼 건데요. 그래서 음반이랑 뭐제 근황은 비슷합니다. 일 많고 일이 많고 뭐 바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반도네온을 한국에서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새 악기가 아닌 올드 악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드 악기들, 새 악기는 뭐 논외로 하고, 올드 악기를 한국에서 어떻게 싸게 사느냐, 뭐 아르헨티나,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르헨티나에서 직접 사는 겁니다. 사거나 아니면 뭐 어디 지인이 있으면 아르헨티나에서 사서 들고 갖다 달라는 거밖에 싸고 뭐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반도네온 시세는 2,000달러에서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입니다. 좋은 거는 400만 원. 이 기준은 이제 갈반이라는 따샤르 갈반, 그 친구가 이제 반도네온 수리하고 뭐 판매하는 사람인데, 보통 시세가 그렇고 400달러? 아니 4,000달러? 400만 원짜리는 다 수리가 돼서 괜찮은 상태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반도네온 구입을 저한테 문의하셨던 한국분 때문에 이제 그 갈반 친구랑 연락을 했는데, 오랜만에 한몇년 전에 클링엔터에 와서 제가 막 구경도 시켜주고 뭐 얘기도 하고 뭐 했어요. 하여간 그래서 가격이랑 막 반도네온 자기가 갖고 있는 걸막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가격도 뭐 2,000달러짜리도 많고 뭐 4,000달러짜리도 많고 다 상태도 괜찮고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반도네온 국외 반출법이라는 게 예전에 생겼었거든요. 근데 처음 생겼을 때는 뭐 그닥 그렇게 뭐 법이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지 막 보낼 수 있고 했었는데, 반도네온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뭐 다른 나라로. 근데 이제 법이 강화가 됐는지 갈반이라는 애가 이제 한국으로 배송 자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도네온은.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사러 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르헨티나랑 한국 사이에 그게 비행기 편이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올드 악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뭐 상태가 뭐 2000달러? 200만 원짜리는 제가 봤을 때좀 수리를 해야 돼요. 그 갈반에서 산몇 명을 제가 핀란드의 쌈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갈반에서 자기 반도네온 알프레드 아놀드 하나랑 상태 좋은 거한 400만 원짜리 그 자기 뭐 아는 사람 거그 반도네온 200만 원 주고 두 대를 사갖고 왔는데 자기 거는 이제 수리가 다돼 있어서 괜찮은데 자기 지인 부탁으로 이제 사온 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다기보단 바람통 자체가 교체를 안 하고 바람이 막 많이 새고 해가지고 제가 싹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통도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조율해서 다시 핀란드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200만 원짜리는 좀 수리가 약간 필요하고 운이 좋으면 뭐 바람통까지 수리할 건 아니지만 바람통 수리가 거의 가격이 세서 제가 지금 다니는 공방에서 바람통 교체 비용만 한 580유로 정도 하니까 한 60만 원, 70만 원 돈 하죠. 바람통만. 그래서 뭐 200만 원짜리는 수리가 약간 필요하고 뭐한 100만 원 정도에서 수리를 해서 한 300만 원에 살수 있고 400만 원짜리 때는 이제 다그 갈반이라는 데서 바람통도 교체하고 뭐 조율도 하고 깨끗하게 수리를 칠도 뭐 새도 하고 해서 파는 가격이 한뭐 400만 원 그때 그쯤이니까 한국에서 이제 올드 악기를 저렴하게 사실 분들은 방법이 아르헨티나에 직접 가셔서 뭐 아르헨티나 관광도 할겸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무비자 협정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직접 가서 뭐 비행기 값은 비행기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무리 싸게 봤을 때만 200만 원안 짝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독일에서 한국 가는 것도 싼거 사면 뭐 70만 원이면 왕복으로 비수기 때 하니까 비수기 때 아마 아르헨티나 가는 항공편도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비행기 값한100 얼마 하고 가서 뭐한 관광도 하고 뭐 조금 지내는 뭐한 100만 원 하고 해서 200만 300만 원 그한 600만 원 내외에서 이제 직접 가서 사서 직접 눈으로 보고 뭐 물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악기를 보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워야겠죠.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사는 그 외의 방법은 뭐 중고나라 같은데 이제 가끔 이제 아르헨티나 놀러 가신 분들이 반도네온 사와서 좀 하다가 이제 못하겠으니까 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뭐 파시더라고 아르헨티나에서 워낙 저렴하게 사오신 터라 뭐한 300만 원 뭐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파는데 그런 경우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에서 뭐 사람을 찾아서 뭐 부탁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반도네온 악기가 그게 좀 문제죠. 비싸고 올드 악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좋은 걸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한국에서 사는 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조심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지. 물론 뭐 돈이 많으시면 뭐 900만 원짜리 사든 1200만 원짜리를 사시던 저야 뭐
상관이 없죠. 제가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시다는데. 근데 이제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수리하는 반도네온, 수리해서 이제 곧 한국에 보낼 반도네온은 1,200만 원을 주고 뭐 사셨다는데 상태가 아주 아주 안 좋습니다. 겉은 뭐 삐까번쩍한데 속은 막 완전 리드를 막 20, 한 30개는 교체한 것 같고, 버튼도 막 이상하게 갈아서 접착을 해놓고, 뭐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이상하게 해놨는지. 근데 1,200만 원에 그걸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참 기가 찼습니다. 이런 걸왜 이렇게 비싸게 모르니까 뭐 이게 그렇게 팔겠지만, 뭐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분. 예.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저렴한 가격에 반도네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아르헨티나에 가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면은 이제 반도네온 취급하는 사람들이 뭐 오스카 피셔, 뭐 갈바, 뭐 기타 등등 많아요. 뭐 아니면은 뭐 개인 거래도 이제 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자기 눈으로 보고 뭐 마음에 드는 거 테스트 실컷 해보고, 여러 뭐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보면서 이제 가격대부터 해서 자기가 직접 해야지, 뭐 남을 뭐 믿는다고 뭐 무슨 뭐 선생님이라고 해서 믿고 뭐 그러다가는 진짜 된통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르헨티나에 직접 가서 사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뭐못 가신다는 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야 뭐 여기 시골에 있으니 뭐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튼 반도네온도 이제 저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언제 영상을 찍을지 모르니, 지금 이 급한 불부터 끄고 그때부터 이제 여유를 가지고 좀 하나하나 또 해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구독자, 뭐.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내일 또 출근해야 돼서 지금 밤 11시가 다 됐는데 자야겠네요. 모두 그럼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